여보세요? 아, 나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왔는데 오늘 헤어지자고 얘기하려고. 아, 눈치도 너무 없고. 아, 말이 너무 안 통해. 아, 오늘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시는데 우리 집 올래? 그래, 알았어. 이따 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아니, 왜 늦게 왔어? 아니, 자기 만나려고 집당 나오려 했는데 아니, 너무 고민되는 거야. 뭐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 시계 찰지 고민하다가 늦었어. 아니, 이거나 똑같아. 골라주면 안 돼? 이게 예뻐, 이거. 아, 이게 예뻐? 어. 아, 고마워. 나 진짜 이거 한 시간 고민했어. 어떤 거 찰지 고민하다가 늦었어. 진짜 미안해. 저건 뭐야? 어? 이거? 아, 맞다. 내가 시계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더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 뭔데? 아니, 내가 이모자 쓸지 고민하다가 늦었어. 아니, 이모자랑 셋 다 똑같은 거잖아. 색깔 똑같아. 초록색. 뭐 색깔 다른 거야? 이게 뭐 색깔이 달라? 자기 생명이야? 어? 색깔 다르잖아. 아, 이거는 완두콩색이고 이거는 와사비색이고 이거는 만원짜리 색깔이잖아. 봐봐, 색 다 달라. 그럼 이거 무슨 색인데? 이거? 이거 초록색. 어? 초록색. 이게 초록색이라고? 어, 초록색. 자기 녹차 먹고 있었어? 이 핫초코가 초록색이라고? 자기야, 자기 생명인가 봐. 왜? 그래? 그럼 나 어떤 거 해야 돼? 그냥 다 똑같은데 뭐 이거 써 그냥. 이거 와사비색 써? 그래, 와사비색 써. 와사비색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응. 이거 택 안 뜯는데? 아, 진짜. 괜찮아? 와사비색 괜찮아? 왜 내 눈? 뭐야? 왜? 크리스마스야, 뭐야? 왜? 오늘 뭐 크리스마스야? 왜? 왜? 왜 내 눈 앞에 트리가 있어? 양말 걸 뻔했어. 아, 내가 트리야? 자기 선물 받고 싶어서 나한테 그러는 거지. 어? 그럼 내가 자기한테 선물 줄게. 내 얘기만 들어봐. 알았어. 눈 감고 있어. 자, 눈 떠봐. 아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 사람들이 듣잖아. 나한테 씨발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지금 사장님도 들었어. 아, 미안해. 나 진짜 자기만을 위한 선물 준비했어. 나만을 위한 선물? 진짜 자기 이 선물 보면 깜짝 놀랄걸? 뭔데? 자, 자기야, 나 타투 있거든? 타투가 무슨 나만을 위한 선물이야. 자, 이쪽 봐봐. 여기 안에 봐봐.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이거? 자기. 아니, 내 얼굴을 여기다가 타투하면 어떡해. 이게 자기랑 평생 살아갈 거니까 자기랑 결혼하고 자기랑 밥 먹고 저기랑 점심 먹고 자기랑 저녁 먹고 자기랑 같이 묻을 거니까. 묻힐 거야, 나 자기랑. 나를? 아, 자기야. 나 자기랑 같이 묻힐 거야. 자기야, 그러다 우리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 아니지.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닌데. 응. 뭐 어떻게 왜?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자기야, 어? 이것뿐만이 아니야. 뭐? 짠. 아니, 이거, 아니, 여기다가 내 생년월일이랑 내 이니셜을 왜 썼어? 어? 왜? 이거 내 생년월일이랑 이니셜이잖아. 그렇지, 85년 10월 4일. 오빠. 자기랑 같이 묻힐 거야. 자기랑 땅속에 같이 묻힐 거야. 아, 진짜 어지러워. 자기 어지러운 거 보니까 이거 밥 안 먹었네. 밥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아, 그럼 밥 먹었구나. 그럼 뭐 먹었어? 한식 먹었어? 아니, 한식 먹었어. 그럼 중식 먹었어? 아, 중식. 아, 정답. 자기 나랑 게임하는 거지, 지금. 어? 스무고개 하는 거지, 지금. 알겠어. 일식 먹었지? 아니, 그게 아니야. 박용석 스시 먹었지? 어? 아니, 나 얘기 좀 맞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왜, 왜? 아, 오늘 엄마랑 아빠 이혼하셨어? 어? 이혼하신 거야? 아니, 이혼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 거 왜 그걸 지금 나한테 얘기해? 엄마랑 아빠 안 계셔서. 잠깐만, 기비야,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어? 오빠한테 다 얘기해도 괜찮아. 어, 알았으니까 진짜 내 얘기 딱 30초만 좀 들어줘봐. 알겠어. 그러면은 뭐 자기 얘기 다 들어줄게.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 나 진짜 많이 고민하고 오빠한테 얘기하는 건데 오빠랑 나랑 앞으로 내가 오빠를 많이. 근데 기비야, 어? 빨리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 오빠, 그러니까. 아니, 30초가 지났어, 자기야. 아니, 30초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30초만 기다리라며. 오빠. 그럼 40초 기다리라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50초까지 참아줄 수 있는데, 오빠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어,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진짜 나는 그냥. 아, 잠깐. 오빠, 휴지 좀 줘봐, 휴지. 휴지 좀. 아니, 휴지 좀 달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라며. 그래. 나 지금 눈동자도 지금 안 깜빡거리고 지금 나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아, 이제 됐어 그냥. 아, 됐어. 와. 아, 진짜. 아, 자기야, 나 휴지 없어? 나 눈물 흘렸어, 자기야. 자기야. 어? 나 말 좀 하자. 어? 자기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알았어. 자기야, 이게 묻었어. 어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더러워? 자기야. 아니. 우리 연인 사이야. 아니 우리 연인 사이라고. 그게 아니고 오빠. 아니 진짜 묻어가 좀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연인 사이인데 왜 그러는 거야? 나 남자친구 생겼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갑자기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응. 이거 몰카지. 카메라 어딨어? 나 오빠 진짜 이러는 거 너무 싫어. 네. 나 오빠보다 괜찮은 남자친구 생겼다고. 아까 자기한테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양식 먹었는데 내가 일식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자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진짜 남자가 생긴 거야? 어. 그 남자 어디서 만났는데? 헌팅했어. 헌팅했다고? 응. 그 남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그 사람 얼마나 박력 있는데. 왜? 뭐가 박력 있는데? 아니 내가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골키퍼 있다고 뭐 골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연락처를 줬잖아. 얼마나 박력 있어. 그게 박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박력이 없잖아. 저녁에 보여주잖아. 오빠가 뭘 보여줬는데? 불 꺼지면 다 보여주잖아 오빠가. 불 꺼지면 보여준 게 난 본 게 없는데? 네가 못 찾아서 그래. 어? 아, 혹시 이 남자야? 아 아 어? 오빠 진짜 오빠 난 이런 모습이 진짜 싫다니까? 그 남자가 어디가 좋은데? 그냥 우리는 운명이야. 그 남자는 운명이라고? 어 그래서 나는 베토벤의 운명만 들어. 베토벤의 운명만 들은다고? 빠라밤 빠밤 빠라밤. 그건 터키 엔진곡이고 빠바바밤 이게 운명이지. 근데 자기야 그 남자가 솔직히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나보다 잘생겼어? 어. 나보다 능력 있어? 어. 나보다 학벌 좋아? 어. 나보다 키 커? 커. 어? 커. 커? 커. 다 커. 다 커? 더 커. 더 커? 훨씬 커. 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가명이 가명이 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다 크다는 거야? 다 커. 그래서 다크 나이트야. 그래서 다크 나이트야. 아 가명이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뭐라고?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라고? 조커. 뭐라고? 다크 나이트 조커.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아, 왜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아 부모님 여행 가셔서. 잠깐만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지? 아니 돌아가셨던 게 아니고 오빠가 얘기를 안 듣잖아 이렇게 끝까지. 여행을 하늘로 갔다 오셨어? 아니 그냥 여행을 가셨던 거고. 응. 아, 그럼 자기야. 어? 원래 집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잖아. 그럼 오늘 내가 같이 있어줄게. 어? 같이 있고 좀 얘기 좀 해보자.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 오기로 했어. 뭐라고?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 조커 씨? 조커 씨. 조커 씨가 집에 온다고? 어 밤에 아, 다크 나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트네. 어 너무 밤이 깊었다. 빨리 가봐야 돼. 다크 나이트. 조커. 다시는 배트맨 안 봐. 아 조커 졸라 싫어. 뭐야?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진짜 오랜만에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다.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만났는데 헌팅했지.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랬지. 그때 그랬더니 골키퍼 있다고 뭐 골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내가 조커냐? 왜? 내가 사람 새끼냐? 뭐? 어? 응? 뭐? 내가 조커냐 이 새끼야. 아니 크긴 큰데 뭐가? 누가 TV 꽂혔냐고 이 새끼야. 아 TV를 내가 왜 봤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형은 지금 여자친구 너무 오랜만에 생겼잖아. 맨날 그 노래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베토벤의 운명.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야?